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어 원서 해석 쉬운 설명 독해 14번째 영상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문장이 아니라 위에 두 줄이네. 이 두 줄이 한 문장이네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For a second, Mr. Dursley didn't realize what he had seen. Then he jerked his head around to look again. 다시. For a second, Mr. Dursley didn't realize what he had seen. Then he jerked his head around to look around, to look again. For는 뭐뭐 동안이죠. A second 하면 두 번째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second는 초입니다. 초. 1초, 2초 할 때 초예요. 분은 minute이죠. 1초 동안입니다. For moment 해야 되죠. moment는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잠시. 순간 동안, 잠시 동안에. 1초 동안. Dursley 씨는 didn't realize. realize는 깨닫다. really 진짜죠. eyes가 붙으면 이제 동사가 돼서 진짜인 걸 확인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깨닫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don't의 과거 didn't입니다. do not의 줄임말 did not의 줄임말 didn't예요. realize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what 주어 동사입니다. 뭐뭐 했던 것이죠. 뭐뭐 했던 거. what은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what 주어 동사와 had seen은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요. 과거 완료. he는 주어고요. what 주어 동사인데 what 주어 동사는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 완료가 had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요. 과거 분사를 PP라고 씁니다. 이것도 과거로 그냥 일단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은. 그러면 뭐 해석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 좀 문법적으로 따지는 건 제가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설명해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해리포터 영상 모음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게 14번째 영상인가요? 14-1 이렇게 해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 좀 달아 주시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구독 옆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그 가입을 레벨 2로 가입을 해 주셔야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비용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원비가 뭐 수십만 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문법적인 게 좀 많네요, 이제 이번 영상에는. 그다음에 then, then 이제 그러면 그때 그 후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라고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획 움직임이죠, jerk. 그다음에 획 움직였다. 이것은 과거죠,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그는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around 주변에죠, 주변으로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주변으로 확 돌린 거예요. To look again, 다시 보기 위해서. again은 다시. look은 보다죠. 다시 보기 위해서. to 부정사.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이것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해석은, 이곳에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to look again, 다시 보기 위해서. 고양이가 지도를 읽고 있었죠? 그걸 다시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for a second, 1초 동안. Dursley 씨는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습니다. What he had seen, 그가 보았던 걸. see는 see의 과거 분사입니다. see는 과거가 saw고요. 네, 과거 분사는 seen입니다. 과거 완료, see, 과거 완료, had 플러스 과거 분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pp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의 과거분사는 seen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양이가 지도를 읽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그는 갑자기 머리를 움직였습니다. Around 주변으로 주변에 여기저기 to look again 다시 보려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For부터 again까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For a second, Mr. Dudley didn't realize what he had seen. Then he jerked his head around to look again. For a second, Mr. Dudley didn't realize what he had seen. Then he jerked his head around to look again. 그 다음 There was, 같이 읽을게요. 시작. There was a tabby cat standing on the corner of Privy Drive, but there wasn't a bab in sight. 한 번 더. There was a tabby cat standing on the corner of Privy Drive, but there wasn't a map Insight. There was는 있었다죠. There is의 과거. There was입니다. There is는 있다고. There was는 있었다예요. Tabby cat. Tabby가 얼룩무늬 고양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cat을 떠써준 거예요. 예, 형용사로는 이제 얼룩무늬가 있는이란 뜻도 있고, cat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썼죠.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Standing, 서 있는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On the corner of the Privy Drive. Privy Drive에, Privy 도로에, 코너에 서 있었던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Standing부터 On the corner of Privy Drive가 Tabby Cat을 이렇게 꾸며준다고, 이런 걸 꾸며준다고 합니다. 뭐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 이것도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하지만 there wasn't는 이제 was not이죠. was not. was는 is의 과거죠. 없었습니다. a map. 지도가 없었습니다. insight는 insight. in one's sight 또는 insight 시야 안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in his sight. his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입니다. once라고 되어 있죠. one의 apostrophe s라고 되어 있는 건 one은 1이란 뜻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my도 될 수 있고 your도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his죠. Mr. Dudley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녀의 허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엘빈이면 뭐 엘빈즈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걸 이제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을 대표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n his sight 해도 되고 in sight 해도 되고 실비야 왜? 우리 실비가 강아지 실비가 한 시간 정도 저랑 있었는데 나가고 싶나 보네요. 실비 나가고 싶어? 어? 좀만 기다려. 이거 촬영 끝나면 보내줄게. 이 앞에 영상에 보면 실비가 나옵니다. 앞에인가? 실비가 나와요. 다시. 하지만 there was 없었습니다요. 뭐가요? 지도가. insight. 시야 안에 없었습니다. 아까는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에는 안 보였던 거. 시야에 안 보였던 거. 가려져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좀 멀리 가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인지 뒤에서 좀 문장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A tabby cat.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Standing 서 있는 on the corner of the Privy Drive. Privy Drive 코너에 서 있었던 얼룩무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there wasn't 없었습니다. A map. Insight.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도는 없었습니다. 시야에 지도는 안 보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There부터 sight까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There was a tabby cat standing on the corner of Privy Drive, but there wasn't a map in sight. There was a tabby cat standing on the corner of Privy Drive, but there wasn't a map
insight.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